자, 일단 여러분들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희망찬 올해 한해 목표했던 목적을 위해서 1년간 열심히 뛰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그래서 11월, 12월에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적에 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얘기 등기에 관한 전반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분 있으면 이제 거기서부터 듣고 오셔야 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부터 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적부터. 왜냐하면 등기를 공부하려면 민법이 좀 기반이 돼야 되는데 민법적인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출발할 수 있는 지적 여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216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자, 오늘부터 여기서 나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격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얘기는 최대한 줄이면서 나가야 돼. 그래서 이걸, 진도를 최대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문과정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지적이라고 했을 때, 요 지적. 지적은 무엇을 지적이라고 했죠? 아, 너무나 잘했어. 토지를 등록하는 거. 그렇죠. 자, 이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말 그대로 이것이 이제 용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토지를 등록한다. 이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토지라는 문제, 그 다음에 등록이라는 관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지적의 기본 개념은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토지를 등록한다 했을 때 이제 기본적인 지적의 3요소가 여기서 나온다 했죠. 어떤 거냐면 객체인 뭐가 있어요? 토지가 있다. 그 다음에 등록한다면 등록하는 곳이 있어야 돼요. 어디다 등록하느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이걸 지적 공부다라고 표현합니다. 전체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지적에 관한 공적 장부다. 지적 공부. 그래서 지적 공부의 종류는 나중에 용어정에서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토지와 지적 공부가 있고 이걸 연결시켜주는 매체가 뭐다? 등록이라는 행위예요. 등록. 그래서 이세 가지. 자, 이세 가지를 뭐라고 한다? 지적의 3요소다. 토지와 지적 공부와 등록. 이건 지적의 3요소.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세 가지. 이건 좀 기억해야 되겠죠. 이런 거.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요 지적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요 기본적인 지적 3요소 정도만 개념 알고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 책에서 217페이지에 보면 지적제도의 기능이나 성격, 특성 이런 게 나오죠. 이 중에서 하나를 꼭 반드시 알아야 된다면 지적의 기능. 지적의 어떤 기능하냐. 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알아두면 됩니다. 기능은 등기 기초가 된다. 요걸 알아둬요. 등기 기초. 이 말이 무엇인가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우선 지난 입문 과정에서 이원적 공시 방법을 얘기했죠. 먼저 소관청에 가면 지적 공부에 뭘 했어요? 지적 공부에 토지를 먼저 등록했지. 선 등록. 자, 등록할 때는 자, 어떤 토지가 있을 때이 토지에 관련된 정보 중에 크게 두 가지 나눴죠. 어떤 거? 사실적인 측면의 정보, 이건 토지 표시사항. 그다음에 권리관계. 권리관계 뭐야? 소유자가 누구냐? 이런 소유권, 가장 중요한 소유권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먼저 소관청에 뭐가 있다 그래서 여기 대장이 있다. 대장에 뭐 한다? 먼저 등록을 했지. 이때 이 대장에도 어떤 거? 토지 표시사항인 사실관계를 먼저 등록하고,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권리관계도 여기에 등록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기소에 가면 이건 등기소는 어디에 속해 있다 했죠? 사법부 소속 법원이 말단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등기소에 가면 자, 여기에 등기소에서 이제 후 이제 선 등록 후 등기 절차로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냐면 등기부가 있단 말이에요. 등기부. 자, 이 등기부도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별개의 부동산이다 보니까 요 등기부도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나눠 있다고 이미 12월에 입문 과정 설명했어요. 그래서 등기부 양식 봤죠?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건물에는 일반 건물이 있고 집합 건물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집합 건물 특징도 봤을 거예요.
이렇게 등기부가 있는데 등기부 표제부에는 이 부동산 표시인 사실관계를 등기하게 되고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를 등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대장에 한번 공시하고 등기부에 한번 공시하는 걸 뭐라 하겠죠? 이걸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이 이원화 두 가지 공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두 번씩 나눠서 공시할 때 수관청에 있는 대장에는 이 사실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고 등기소에는 등기부에는 권리관계에 중점을 두고 공시하더라. 양자는 동일한 객체인 토지를 공시하다 보니까 항목이 같다면 서로 일치해야 된다 했지. 일치 그렇죠. 일치해야 된다. 근데 대장과 등기부 간에 이렇게 이원적 공시 방법을 취하다 보니까 서로 관리하는 주체도 다르고 장부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다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대장에 등록된 내용과 여기다 먼저 기록할 때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써? 이걸 등록이라는 용어 썼어. 여기 쓸 때 뭐라고? 등기라는 용어 썼죠. 그래서 양자 일치하면 좋은데 시간적으로나 어떤 사유로 이게 불일치할 때가 있더라. 그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는 대장 기준이요.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불일치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어디? 등기부를 바꿔서 이게 뭐야?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키면 되고 즉 등기부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권리관계는 거꾸로 등기부 기준 어디를 바꾼다? 대장 여기를 바꿔서 일치킨다. 이걸 뭐라고 했어?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켜서 이 불일치를 다시 제거하면 된다라고 해줬어요. 자,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입문 과정에서 설명했으니까 여기서 지적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물어보면 뭐냐? 기능. 등기 기초가 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등록부터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토지를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생겼다. 이걸 최초로 지적해서는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요. 자, 조사 측량 신규 등록하게 되면 토지 표시사항은 지적 측량을 통해서 다 결정해. 그래서 토지 대장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기부는 어떻게 되냐? 없어 등기부는. 그러면 등결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토지 표시나 이런 내용이 다 누군가 조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미 지적을 다 조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 가면은 등기부를 처음 만드는 등기를 우리가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다라고 합니다. 보존 등기. 보존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존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가면 뭐라고 규정이 되느냐면 보존 등기를 누가 신청하느냐 그 신청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누가 신청하냐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게 첫째예요. 그럼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장상 최초로 등록됐다는 건 신규 등록을 통해서 대장의 소유자를 등록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 표시와 소유자 표시. 알았어요? 이걸 통해서 보존 등기를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등기부가 개설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이 대장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등기를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관들이 현장에 나가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걸 조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등기관들은 요 토지 대장 이걸 첨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해주면 요 대장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등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 가장 지적이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 뭘 알아야 된다? 등기를 위한 기초다. 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요게 없으면 등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뭐라고요? 등기 기초. 이 원리를 별표 하나에 놓고 꼭 기억해 줄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안 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봐야 될 것 중에는 이제 어디쯤 보시냐면 책에서는 220페이지 정도 펴보세요. 거기 보면 지적의 5대 이념이라고 나와. 지적의 이념 하는데 이념.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 이것은 지적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노출되는 지적의 기본 개념. 즉 지적의 5대 이념이 있는데 이것은 이 개념을 우선 알아야 된다.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세부적으로 얘기하다면 토지를 등록한다.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인데 누가 등록하느냐? 주체는 누구라고 했어요? 등록 주체. 등록의 주체. 누가 등록하느냐? 누가 등록할까요? 토지 등록한 주체는 누굴까요? 에? 대기업한테 맡길까?
삼성이나 현대 니들 등록해라 하면 돼요? 누가 해야 될까? 공익의 대변자 누구야? 국가가 해야 되는 국가.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 근데 국가 하면 너무 막연하지. 구체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토지를 등록하는 담당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네, 국토교통부 장관, 주무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국가를 대표해서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근데 장관이 그렇게 한가한 사람일까요? 바쁠까요? 엄청 바쁘다겠지? 쫓아다니면 토지 등록하라. 대전 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오니까 여기 토지 등록할 게 있습니다. 지목 변경,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이런 거 해달라고 요구하면 장관이 쫓아와서 알았어 해줄게. 쫓아올까 안 올까? 안 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국가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혼자 다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겼다? 이걸 위임했어. 위임받아 처리한 사람 뭐라고 한다? 지적소관청. 이제 조금 이따 용어 정에서 볼 겁니다. 소관청이란 누구라 하겠냐면 시장 군수구청장. 여기 같으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 소관청이에요. 구청장이 이걸 처리하고 있다. 원래 누구 일을? 국가 일을. 어떻게 해서? 위임받아. 그래서 국가 또는 그 위임받은 지적소관청이 처리하도록 있다. 이게 등록의 주체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등록 대상이 뭐예요? 이거 토지라고 했지. 토지. 이거 객체예요. 객체. 자, 등록의 객체는 뭐냐? 등록 객체. 무엇을 등록한다고 했어? 토지를 등록해. 토지를. 근데 보세요. 요 토지가 이게 땅. 쉽게 말하면 땅. 땅이에요. 땅. 객체는. 어떤 땅이에요? 어떤 땅? 어떤 땅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땅이에요? 그냥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가 대마도 등록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저기 요동반도 좀 등록하고 싶은데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땅. 이걸 이제 다른 조금 법률적으로 이렇게 옷을 입히면 뭐가 되냐면 통치권이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투다. 전국토다. 전국토. 요 전국토라는 것은 전국토, 우리 헌법에 규정된 영토조항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기 때문에 바다는 해당될까 안 될까? 바다. 바다. 우리나라 영토가 있고 영해가 있고 영공이 있어. 바다는 우리 지적이란 게 뭐라 그랬지? 토지를 등록하는 거니까. 바다는 등록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토지마야 토지.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인데 기준은 어디냐? 기준은 바다와 육지 기준선 어딜까요? 해안선인데 거기도 이제 기준이 있어. 물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 바닷물도 들어왔다 나갔다 만조위, 간조위, 평균수위 여러 개 있단 말이야. 어딜 기준으로 할까? 에? 어디? 물이 최대한 올라온 지점. 그걸 최대 만조위선. 최고. 전국토인데 최대 내지 최고 만조위 위에 있는 토지입니다. 근데 토지를 등록하려면 땅은 어떻게 됐다? 계속 연결돼 있어. 근데 토지 등록할 때 전부 다 하나로 등록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조그맣게 잘라야 돼. 이 조그맣게 자른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고 했어요? 필지. 그래서 최대 만조위선 위에 있는 토지를 잘려야 돼. 어떻게? 필지 단위로 구획해야 돼. 구획. 자른다. 필지 단위. 우리 지적에서 토지 등록하는 기본 단위 필지. 요 단위로 잘라서 등록합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디다 등록할까? 어디에? 지금 어디라고 해서 등록 공부. 여기 등록한 공적 장부가 뭐냐? 등록하는 공부가 어디냐? 어디요? 지금 토지 대장 같은 지적 공부를 말합니다. 요 토지 대장 등총 8가지가 있습니다. 용어적으로 나올 겁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더라.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한다? 등록상. 등록상. 토지와 관련된 정보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등록하냐 물으면 어떤 걸 등록한다? 토지 표시 같은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사실관계. 토지 표시. 그래서 일정한 우리가 사실관계다라고 했던 것인데 이것과 토지 표시와 일정한 권리관계. 토지 표시와 일정한 사실관계와 일정한 권리관계. 여기 권리관계라는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가 요 관련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등록했는데 기준은 뭐냐? 요 토지 표신 일정한 사실관계 요걸 공시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지적은. 그런데 등록하는 방법은 자 등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 표시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자 이렇게 지적 측량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요게 측량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자 측량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계 좌표 면적 같은 거 측량해야 돼. 근데 지목이라든가 소재라 집원 이런 거 측량이 필요 없습니다.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면 측량을 실시해서 확인해 봐. 검사 측량. 측량이 필요 없다면 토지 이동 조사라도 해. 즉 현장에 나가서 사실관계를 다 조사해 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실질적 심사한다. 실질 심사. 실질적 심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등록하고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그 변동사항을 유지 관리해주는 기록 이것을 우리가 지적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 기본 개념을 토지를 등록한다 했을 때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해 보니까 누가 등록하느냐 국가가 어디에 등록하느냐 어떤 토지를 등록하느냐 우리나라 전국토단 어디에 등록하느냐 등록 공부는 토지대장 같은 지적 공부에 등록하더라. 여기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여기 바로 토지 표시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어떻게?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 심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본 다음에 등록하더라. 이런 기본적인 지적의 개념에서 5대 이념이나 5가지 큰 이념이 나온다. 이거는 이제 지적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념이라고 해서 5가지 기억하는데 이렇게 암기해 줘야 국공형 실직이다. 이제 요거 차례대로 이제 볼 겁니다. 먼저 국이 뭐냐? 지적 국정지. 요게 바로 등록 주체 관련된 거예요. 등록 주체. 토지를 등록한 주체는 국가만 할 수 있다. 개인이 못해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이 내가 옆집 사람하고 합의해서 요 면적 얼마로 하자라고 결정해서도 그건 효력이 없어요. 국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지적 국정지 이념. 지적 국정주의 이념이다. 자, 지적사항을 결정할 권한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국가밖에 없어요. 국가 결정하는 거야. 토지 표시 결정해 주는 거 경계 면적 지목 결정권 누구밖에 없다고? 국가 결정하는 거야.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민정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지적 민정주의가 아니라 뭐라고? 국정주의. 이게 아니고 국정주의. 국가만 결정한다. 여기서 이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 객체 우리나라의 전국토라고 해서 여기 전국토는 한 필지라도 빠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야. 국가 의무야. 우리나라의 통치권이 미친 전국토를 등록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야. 그러면 한 필지라도 빠졌다. 그 얘기는 뭐야? 국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국토는 빠짐없이 국가 등록해야 된다. 이건 등록 강제주의인데 이게 바로 직권 등록주의와 연결. 직권. 신청을 안 해도 국가 등록한다. 직권 등록주의, 등록 강제주의. 강제 등록한다는 거. 등록을 강제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것과 비교해야 되냐면 등기에 오면 등기는 신청주의야. 즉 신청이 없으면 등기 안 해줘요. 원칙적인 게. 당사자가 필요에 따라 신청을 해야만 움직인다 그랬지. 그러나 지적은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 뭐라? 국가가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권 등록 주의념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거, 이 토지단 지적 공부 왜 지적 공부에 등록하느냐?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이유는 뭐냐? 국가가 토지 관련 정보를 자기 혼자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관련 정보에 대해서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용하다 이런 이용하라. 이게 뭐야? 토지 표시를 국가 정확하게 조사해 등록해 놓고. 필요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용하라 하려니 이게 무슨 얘기죠?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은 자기 혼자만 보겠다는 거야 누구에게나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적 공개주의라고 그래 비밀주의가 아니고 뭐라고? 공개 공개주의 지적 공개주의 그럼 공개를 어떻게 공개하느냐 여러분들이 지적 비밀주의가 아니라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 공개한다는 것은 등본 청구, 열람 청구, 도면 복사, 지적 전산 자료 이용, 경계복원 측량 이런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 공개한 절차는 자 우리 토지 내 토지 경계가 어딘지 보여달라. 지적도 떼가지고 보면 알지. 경계란 땅 위에 있는 뚝이나 담장이 아니라겠죠? 뭐라 그랬어? 도면에 등록된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이다. 이 어디에 나타나 있어? 도면에 있어. 도면에 이런 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개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복원 측량, 측량 중에서 요 경계 측량한다는 거 이런 것은 지적 공개주의 이념과 아주 관련이 깊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그 다음에 자 토지 등록상 이 토지 사실관계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 이건 조금 어려운 개념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이념 중에 뭐라고 하냐면 지적 등록주의 이걸 다른 말로 지적 형식주의 그래서 이게 좀 표현이 어려워요. 지적 형식주의다. 여러분 등기법에도 형식주의가 있어요. 민법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형식주의냐 아니면 의사주의냐 이렇게 따질 때 이건 형식주의는 등기법에서는 성립요건주의라고 그래. 독일법의 예술 법 체계를 개수해가지고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법률행위를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공시방법인 등기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지적에서 말하는 지적형식주의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적형식주의라는 것은 권리 변동과 아무 상관이 없어. 토지 표시, 즉 지목이나 경계나 면적 이런 토지 표시상은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다 이렇게 표현해. 요 같은 말이에요. 지적 형식주의네 지적 등록주의 요 같은 말입니다.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됐을 때 그러면 바다를 막았다 이게 효력이 생겼느냐 효력이 없어. 어떻게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만 효력이 생겨. 이런 것을 지적 형식주의 내지 지적 등록주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은 지적 실질주의가 아니다. 이게 아니고 뭐라고? 지적 형식주의 내지 등록주의. 그 다음에 심사 방법과 관련해서 이건 등록하는 절차 방법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서 실질적 심사주의. 자 실질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사실관계여부를 정확히 조사해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등기법에 오면 뭐냐? 등기법에 오면 심사보다 형식적 심사주의야. 이것이 가장 큰 차이죠. 심사 방법 관련해서 등기법에선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만 가지고 형식적으로 절차상 하자 유무만 판단하고 말아요. 그런데 지적에서는 토지 표시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측량이 필요하면 반드시 측량해야 되고 검사까지 해보고 맞으면 등록해 주는 거 이걸 실질적 심사주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5대 이념이 이런 국정주의나 직권등록주의 그 다음에 어떤 거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이 다섯 가지를 5대 이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야 지적 국정주의 이게 지적 공개주의 이게 뭐야 지적 형식주의 이게 실질적 심사 이게 직권등록주의 이 다섯 가지 5대 이념이라고 그래. 다섯 가지 큰 이상 이 중에 앞에 세 가지 국공영 여기 3대 이념 여기다가 요 두 가지 더 포함시키면 여기까지가 5대 이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아는 형 중에 이름이 국공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국공영이 지금 쉬고 계시다 실직했다 국공영이 실직했다 이렇게 기억해줘요. 국공영이 실직했다. 이분은 취업을 안 해. 좋은 데가 나보다 안 들어가.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자기는 그냥 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야. 국공영이 실직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 뭐라고 한다? 3대 이념 뒤까지 요 두 가지 포함해서 5대 이념 국공영 실직. 그래서 5대 이념이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실적 심사주의 그 다음에 직권등록주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들 기본 교재에서 220페이지에 기본 이념에서 지적 국정주의 이념 그 다음에 221페이지 보니까 지적 형식 내지 등록주의 이념 지적 공개주의 이념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 이념
직권 등록주의 이념 이렇게 다섯 가지 이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 좀 이해 가시나요? 쉽게 생각해야 돼. 이제 쉽게. 아, 이런 게 있다. 이념.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고 이제 지적의 제1조가 뭐냐. 항상 지적이 가면 제1조 법률 제1조면 이 법의 목적. 여러분이 2차 과목 중에서 공법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다 행정법 개통은 제1조 이 법의 목적이야. 그리고 제2조가 용어정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간다 했죠. 그래서 이 법의 목적 정도 하나 알아보자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2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이렇게 나와요. 목적. 자 목적이 뭐냐 보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항상 그 뒷부분에 가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나오면 그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거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딱 나오죠. 그 다음에 해상교통의 안전,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해상교통의 안전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수로조사 관련된 거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빼놓고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자 국토의 어떻게 한다? 효율적으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를 해줘. 요 말 잘 보세요. 이건 공익적 차원에서는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 요 관리라는 것은 현상을 개발하는 걸까요? 개발하거나 개선하거나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관리만 하겠다. 국토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한다? 관리. 국가 관리만 해준다는 관리. 여러분 공법 시간 주로 개발하는 거 이런 게 많이 나오지. 공시는 뭐야? 관리만 한 관리. 현상을 유지하면 관리해 주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국민의 소유권 보호. 자 이렇게 함으로써 자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자 사익적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된다? 국가가 토지 경계나 면적 같은 걸 딱 등록해 주니까 반사적으로 개인의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거야. 네 땅은 여기까지야 딱 해줬잖아.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국토의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적 차원 문제하고 개인적 관점에서 사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가 된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받는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 두 가지를 궁극적 목적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해 줍니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개발이나 개선이 아니고 관리. 그 다음에 국민의 소유권이 보호받더라. 이 두 가지 관점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이거 말고. 그 다음 22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용어정의가 나오지. 용어정의. 자, 용어 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것 중에서 먼저 이제 여기 여러분 교재에서는 법률 조문대로 배열하다 보니까 지적 측량이란 말이 먼저 나왔어요.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든 간에 먼저 거기서 보면 지적 측량은 이건 용어 정의 지난번 우리 입문 과정에 좀 설명했었지? 자, 지적 측량 가장 두 가지 단 우리가 측량 총 다섯 가지 했는데 그 중에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 지적 측량만 시험범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공시법 시간에 측량이다 이 얘기는 당연히 지적 측량을 얘기하는 거야. 다른 건 언급할 필요도 없어. 시험범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지적 측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첫째,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지. 이걸 어디다? 지적 공부에 등록 공부인 지적 공부에 여기에 뭐 한다? 등록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요 토지 표시를 알아야 돼. 토지 표시 조금 이따 보겠지만 토지 표시 중 뭐가 궁금하다? 토지 표시 중에서 소재, 지번, 지목 같은 건 재보지 않아도 되지만 토지 경계나 좌표나 토지 면적 이러한 요소들은 재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보야 되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지적측량. 토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재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적공부에 한번 등록해 놓은 경계나 좌표는 땅 위에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땅 위로 지상으로 요 지상으로 무엇도 해봐야 한다? 복원을 시켜봐야 돼. 복원.
이 복원할 목적도 역시 또 제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지역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뭐라 한다?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여기에 이제 경계 지적 재수사 측량하고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는 말이 더 들어가 있죠. 여기서 지적 재수사 측량. 그래서 요 지적 재조사 측량 그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요 두 가지 요 개념을 포함한다. 요걸 포함한다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럼 거기 지역 재수사 측량, 지역 확정 측량에 대해서 용어 중에 또 나와 있지? 지역 확정 측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으로 이런 말 자주 등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 이렇게 기억해야 돼. 지역 확정 측량은 여기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항상 도시개발 사업 등 이 속에 들어간 사업은 종류가 많아요.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경위 측량 방법, 측량 도구를 얘기한다면 경위의라는 말 연결해 경위 측량 방법을 써서 지역 확정 측량을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를 만들 때 반드시 여기 경계점 좌표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작성 비치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한 세트로 돌아다닌다. 즉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 이건 세 가지는 한 세트로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지적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한 세트로 다 쫓아다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이건 하나의 그 한 단어처럼 생각해야 돼. 하나의 세트 메뉴. 세트 메뉴요. 세트 메뉴. 세트 메뉴는 하나 빠지면 세트가 안 되지. 세트 메뉴에서 햄버거면 뭐가 나와? 예를 들어서 콜라가 나와야 되는데 햄버거는데 음료수가 없으면 세트 메뉴가 안 하잖아. 그 감자 튀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세트 한 세트로 파는 거. 이렇게 용어도 세트 메뉴 나오는 거야. 도시개발 사업 등 실시 경위 측량 방법을 사용해서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이것은 하나의 그 전체 덩어리로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 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나서 자 사업이 끝나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말하는데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하고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은 거기 용어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역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재조사 사업에 따라서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서 실시한 지역 측량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건 이렇게도 여러분 이해가 잘 안 갈 테니까 왜 이런 측량이 나왔느냐면 현재 우리나라 토지 등록한 것은 일제시대 한인합방도 일제가 토지 조사 사업하면서 기준점을 동경으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등록하다 보니까 오늘날 정밀한 방법으로 측량해보면 전부 다 오차가 생겨요. 그래서 경계 등이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토지. 근데 토지는 하나의 경계 안 맞으면 연동적으로 다 안 맞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한 필지만 정확히 측량해가지고 몰라. 그럼 어떻게 되냐? 정확한 새로운 기준점을 잡아서 전국에는 모든 토지를 다 측량을 해야 돼요. 다시. 그러려면 뭐가 문제 되느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 측량 비용이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국가가 전국에는 토지를 다 측량하고 싶은데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비용. 비용이 뭐야? 예산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야지. 그 비용은 국민 세금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럼 세금을 가지고 측량하는데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막 갖다 쓰면 되나요? 안 되는 거야. 국회에서 다 국회에서 그걸 심의해가지고 그걸 저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예산을 집행하려면 전제가 뭐냐? 법률이 있어야 돼. 법이 있어야 예산이 배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국에는 지적 불부합지라는 거 경계라는 게 안 맞는 토지를 다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냐면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조사하려면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이게 엄청난 비용을 다 할 수 없으니까 매년 예산의 일정한 비율을 이쪽에 배정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시하는 게 이 지적 재조사 측량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용어상 지적
제주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왜 이게 나왔느냐 이런 개념을 얼핏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일제시대 1910년도 한인합방되고 이때 오늘날 장벽은 비교도 안 되죠. 정밀도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기준점이 동경이었었어. 우리나라가 기준이 아니고 또 그것도.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였잖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기준점도 달랐고 그 다음에 측량 장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정밀도도 없고 이런 상태 측량하는 걸 오늘날 장비로 측량하면 다 안 맞아요. 위치나 이런 게 다 안 맞아요. 우리나라 위성으로 다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서 우리가 측량하는데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적 불부합치가 많다. 지적 불부합치 여러분들 이런 지적 불부합치란 거 이거 잘 보세요. 토지를 거래할 때 최근에 우리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한 지역은 이게 정밀도가 높지만 종래 옛날부터 있었던 구 토지 옛날 토지들은 경계가 안 맞는 토지가 많아요. 정밀 측량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다시 측량해 가지고 경계를 조정해야 되다. 여러분들 옛날 구옥 같은 거 있지 오래된 집 같은 거래할 때는 반드시 측량해 봐야 돼. 그리고 측량하고 나서 만약 그 실측 결과 면적 차이가 있으면 정산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분쟁을 예방해야 됩니다. 나중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까지랑 사봤더니 측량이 거의 전혀 안 맞아. 이웃집 담장이 다 우리 집에 들어와 있다든가 우리 집 담장 옆집으로 가 있다든가 집 일부가 딴 데 경계에 물려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측량 문제는 상당히 중요해. 지적 측량. 여러분 분쟁이 생기면 여러분 제일 많이 할 게 이제 경계 복원 측량이라는 거 하고 요거 복원은 주로 경계 복원 측량 나중에 이게 일명 경계 측량이라는 것이고 건물 같은 그 저 지상물 있을 때는 지적 현황 측량 요 두 가지를 해야 돼. 지적 현황 측량. 요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래할 때 많이 해봐야 될 측량이에요. 물론 토지를 잘랐다 하면 분할 측량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주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나중에 경계를 확인할 때 꼭 필요한 측량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을 알고 넘어가야 되고 여기에 같이 딸려 나왔으니까 이걸 설명한 거예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경계나 좌표를 지상에 복원할 목적으로 요 각 필지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지적소관청 지난번에 배웠듯이 지적소관청 소관청은 누구라고 했어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우임받아 처리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지적소관청은 누구라고 했죠? 예? 구체적으로 누구? 시장군수구청장. 시장군수구청장 국가 업무를 기관 우임 우임해 준 거예요. 국가 국토교통부장이 다 못하니까 우임했어. 시장, 군수, 구청장. 물론 이 시장에는 특별자치시장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야.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란 거기 가로 안에 든 말이 굉장히 복잡하다겠죠.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시장 속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2항에 따른 행정시시장을 포함한다. 이 얘기는 이 시장 속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주도에 가면 제주도 시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디가 있어?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어. 근데 이런 시는 어떤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배우는 그런 자치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임명을 받은 거예요. 시장이 주민들 이렇게 선거로 뽑아주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장이나 그다음에 서귀포시장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아 거기 잘 보세요. 지금 거기 시장을 포함한다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뭐라고 설명했지? 요 시장이란 밑에 구가 없는 시 시장입니다. 라고 했죠? 그럼 제주시에 구가 있어 없어? 그럼 제주시장은 시장 여기 지적 소관청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소관청이란 원래 아 좀 잘못 썼네. 여기 지적 소관청 원래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우임받아 처리해 준 사람을 말한다 했어. 소관청이란 자 국가가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거를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야 될 업무를 우임해서 기관 우임해서 처리해 준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시장 속에는 밑에 구가 없는 시장이다.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게 행정시 행정시의 시장도 포함되고 자치시장도 포함되되 요 다 시장도 되대. 뭐가 없어야 된다? 밑에 구가 없어야 돼. 그럼 대전시장 소관청입니까? 대전시장 밑에 구가 있어 없어? 대전에
하부에 구가 엄청나게 많지. 한 다섯 개 되나요 지금? 여섯 개인가? 다섯 개. 유성구, 서구, 중구, 또 응? 동구, 대덕구. 그럼 다섯 개나 있어. 그럼 밑에 구가는 시는 시장은 시장이 될 수 없죠. 소관청이 될 수 없지. 대전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 없다 얘기야. 그럼 누구냐? 대전은 구청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군수야 뭐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구청장도 주의해서 잘 보세요. 이 구청장도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자 거기 보면 지방자치법 제3조 3항에 따라 아까 그 시장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 자치구가 아닌 구가 뭐야? 자치구 아닌 구 행정구야 행정구.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공법 시간에 물론 다 배울 거예요. 이 대전에 있는 구들은 다 보다 자치구예요. 여기는 여기 서구, 유성구, 중구, 대덕구, 뭐 동구 다 보라고 자치구야. 자치구랑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여러분 구청장을 선거로 뽑아줬단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쉽게. 근데 행정구란 뭐냐? 임명받은 거 임명받은. 알았어요?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여기 충청도 같은 대표 천안시. 천안시에는 서북구, 동남구 구가 있어요. 근데 그 구는 뭐다? 자치구가 아닌 구야. 행정구야. 행정편을 위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정구의 구청장을 어떻게 임명해 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치구가 아닌 구 이게 뭐라고? 행정구를 말하는데 구를 두는 시장을 제외한다. 천안시장은 천안시장 밑에 구가 있지만 무슨 구다? 행정구잖아.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장이 되려면. 소관청으로서의 시장이 소관청 역할을 하려면 밑에 구가 있으면 안 돼. 하부에 구가 설치됐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 없다. 왜? 이 구가 있잖아. 천안시장도 소관청이 될 수 없다. 왜? 구가 있으니까. 행정구지만. 근데 공주시장 어떠냐? 공주에. 없지. 그러니까 당연히 소관청.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뭐냐? 시장. 세종시장. 밑에 구 있어 없어? 없으니까 당연히 소관청. 알았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할 때 밑에 구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건 상식적으로 알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물어보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으니까 예를 들어서 논산시장은 소관청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아 논산시장이 소관청인가 알려면 밑에 구가 있는 걸 보란 말이에요. 논산시 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논산시장이 소관청이야. 서울시장은 소관청이 아니야. 그러면 서울 이해하기 쉽게 서울시장 서울에 엄청나게 구가 한 20개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소관청이 될 수가 없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구청장은 주의할 게 여기는 구청장 타이틀만 있으면 다 소관청이야. 왜 그러냐? 여기 밑에 이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에도 되고 행정구청장에도 된다. 즉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구청장 타이틀 가지고 있네? 소관청. 천안시 서북구청장 역시 행정구청장이지만 구청장 타이틀 가지고 있네? 소관청.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누가 소관청이다? 구청장이 소관청이야. 전주에 갔더니 전주에도 구가 있어. 뭐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덕진구 뭐냐? 덕진구가 행정구일까 자치구일까? 모르지? 우리 거기까지는? 그죠? 예, 행정구예요. 그러면 전주시장은 행정구청장이지만 구청장 덕진구청장은 행정구청장이지만 구청장 타이틀 가지고 있으니까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전주시장은 소관청이 될 수 없다. 왜? 구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시장, 군수, 청장. 요 말이 우리 거기 용어 정의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 이거 읽어봐도 여러분들 머리가 아파서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지역소관청이 되려면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지적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인데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요 시장 속에는 밑에 하부에 구가 없는 시시장을 말한다. 구청장이라 함은 자치구청장이든 임명받은 행정구청장은 묻질 않는다.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누가 소관청이라고?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그렇죠. 이렇게 임명받은 거. 아니 그게 임명권자가 따로 있지. 어떻게 그 개인이 어떻게 그 상속 그렇게 임명한다는 게 아니고 임명이 자식한테 이렇게 대물림하는 게 아니고 임명 열 장관 누가 임명했어? 대통령 임명하잖아. 예?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그럼 임명권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때나 뭐 상속받고 그런 임명이라는 건 아니야 그거는. 자 이렇게 그 소관청의 기본 개념. 다만 주의할 것은 이건 시군구하고 다른 거야. 지방자치 시군구 아니고
뭐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지적공부 8가지 기억해야 된다.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를 보면 우리 지적공부에서 이 먹고 들어가는 게 몇 개 있다고? 8가지 먹고 들어간다고 했죠. 어떤 거? 여러분들이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이런 말을 한 번씩 들어봤을 거다 이렇게 했죠. 그럼 토지대장이 나오면 이걸 같이 따라다니는 세트가 뭐냐? 지적도야. 지적도가 만들어져야 토지대장을 만들 수 있어. 임야대장이 나오려면 임야도가 먼저 도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이렇게. 이거 세트로. 그 다음에 이거 모든 지적공부를 전산화시킨 게 있어. 전산화. 이거 정보처리 시스템에 이렇게 표현하지만 기록 저장된 거 이건 전산화가 됐다. 지적 파일이다. 전산 처리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걸 전산화가 당연히 포함되는 거니까 네 가지 플러스 전산화된 거 플러스 하면 몇 가지 먹고 들어갔어? 다섯 가지 먹고 들어간 거예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에다 전산 처리한 거 총 몇 가지? 다섯 가지 먹고 들어갔어. 여기다가 세 가지만 더 알면 돼요. 뭐냐? 공유지 연명부.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 이게 제일 어렵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자, 요 공대경 요 세 가지만 알면 되는데 공유전명부는 어떤 한 토지를 혼자 소유하지 않고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가 여러 명이야. 그러니까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지분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토지 한 필지 있어. 요 한 필지 토지 소유자 A다. 이건 뭐야? 단독 소유지? 그러면 소유권 하나를 누가 가지고 있어?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소유권 전체를 하나 가지고 있지. 그런데 하나의 소유권을 이 토지 소유권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가 A, B 둘이야. 그럼 이제 하나의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지. 얼마큼씩 나눠가지냐? 우리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어. 그럼 뭐가 나와? 이걸 지분이라고 그래. 소유권 지분. 공유지연명부는 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했잖아. 여러 명이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공유, 공유관계. 그럼 뭐가 나온다고? 지분이 나와. 지분. 그러니까 소유권 지분이 얼마인가가 표시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는 시장 통해 있는 어떤 한 필지는 시장 주민 500명이 공유하고 있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500분의 1씩 가지고 있다. 그럼 소유자 몇 명이야? 500명이야. 하나의 소유권을 500명이 나눠가지고 있어. 지분이 나오죠. 지분이. 그래서 소유권 지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공유지연명부.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록부는 여러분이 지난번 등기부 12월달 입문관이 설명할 때 집합건물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대지권. 대지권. 대지권이란 건 뭐라 그랬지? 대지권? 대지권이란. 바늘과 실의 관계 내가 설명해 줬어 안 해줬어? 생각났죠? 아파트 밑에는 땅 혼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민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건 분리처분할 수 있다고 해서 없다고 했어. 바늘과 실은 뭐라고? 일체로 움직인다. 일체. 일체가 뭐라고? 한 몸이라고 했지. 하나의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나눠서 아파트 따로 대지 지분 따로 처분 못해요. 일체로 움직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즉 구분 건물과 일체가 돼서 분리처분할 수 없는 대지 사용권을 우리가 대지권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럼 대지권이란 건 밑 그 위에 토지 위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땅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건물인데 무슨 건물 있어? 일반 건물이 아니야. 일반 건물이면 토지 건물 별개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야? 일체로 취급하는 게 구분 건물. 아파트 같은 쉽게 아파트 생각해봐. 그 밑에 있는 땅과 아파트 관계는 일체로 취급한다 했지? 그런데 단독주택, 전원주택은 뭐야? 일반 건물이니까 별개야. 토지 등기부 따로, 건물 등기부 따로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구분 건물에 가면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지려면 그 땅 위에 지상에 뭐가 있다는 거야? 구분 건물이 있다는 거야. 아파트 집합 건물.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제 얘기하는 거야. 빌라도 집합 건물이고 이런 빌딩도 집합 건물이 많아요. 물론 빌딩 같은 경우 집합 건물이 아닌 것도 많아. 일반 건물로 등기한 것도 많아. 그러면 구분 소유가 구분 등기 안 된 게 많단 말이죠. 근데 의외로 이렇게 원룸 같은 것도 구분 등기한 게 있어요. 원룸 101호 이게 구분등기한 뭐 이게 하나의 독립된 부동산이야. 만약 일반 다세대 다가구로 돼 있다면 하나의 그 주택으로만 돼 있다면 건물 별개 부동산으로서 하나의 부동산 등기됐지만 요 19개의 룸이 있어. 이거를 19개로 구분해 봤어. 그럼 몇 개 된다 이거? 19개 부동산이 돼 버린 거예요. 알았어요?
이렇게 원룸들도 이렇게 다세대처럼 구분 등기된 게 있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다가구처럼 된 게 있어요. 그걸 등기부를 잘 열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 구분 등기가 되면 뭐가 나온다고? 대지권이 나와.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가 만들어져 있으면 이 땅 위에 뭐가 있어? 땅 위에 뭐가 있다고? 구분 건물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걸 꼭 알아야 되고. 그다음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경계점의 값을 좌표값으로 표시해 놨어. 숫자만 날 숫자만. 좌표점의 값, x 좌표, y 좌표. 요것만 표시돼 있단 말이에요. 8자리 좌표값으로만 표시돼 있어서 일반인들이 봐봐야 알 수가 없어. 측량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적 공부는 자, 8가지 중에서 여기에 나열된 것만 지적 공부란 얘기야. 여기 없는 거 지적 공부 아니에요. 즉 지적 소관청에서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 거기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장부가 있어. 그 중에서 요것만 지적 공부,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건 지적 공부가 아닌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거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연속 지적도란 말 보세요. 핵심은 지적 청약하지 않았다는 말과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 전산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한 도면이고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요 말, 여기 요 지적도는 다른 거야. 요건 다른 거야. 연속 지적도는. 그래서 연속 지적도는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여기에.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요거?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갔으니까 지적 공부당이다? 아닌 거야. 근데 이 연속 지적도는 무엇이 않았다고? 지적 측량하지 않았고 전산화된 지적 파일을 이용해서, 전산 파일을 이용해서 경계점들을 연결해서 작성했다고 했어. 그리고 이거 나중에 지적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알았어요? 이 표현 꼭 알아야 돼.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나중에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연속 지적도. 기존에 전산화된 도면 파일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만드는 도면인데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그 다음 부동산 종합 공부에서 네 가지 등록사항을 기억해야 돼. 거기 나온 거 용어 정의에서 첫째 뭐?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어떤 거?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어떤 거?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규제.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떤 게 있어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있어 없어? 지역 공부 여기에 여덟 가지 속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당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등록상, 그래서 여기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토지 표시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권리관계 등록하고 건축물 지상에는 건물 내용도 들어가고 그다음 공법상 제약에 관련된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내용 들어가 있고 부동산 가격 정보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 종합 공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토지 표시 이건 암기 반드시 하라겠지? 자 지금 다 기억하죠? 토지 표시 몇 가지? 여섯 가지. 어떤 거? 소재, 지번, 그다음에 지목, 예 네, 순서 상관없지만 여러분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토지 표시. 자.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반드시 기억해야 돼. 여섯 가지. 이걸 뭐라고 한다? 토지 표시. 자, 필지란 토지를 등록하는 기본 단위를 말한다 했죠.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 단위를 말합니다. 토지 등록 단위를 우리가 필지라고 하고 지번은 필지에 부여한 번호입니다. 즉 한 필지마 지번 하나씩 부여합니다. 그다음에 그 12번에 나오는 거 지번 부여 지역, 이것은 지번을 부여한 단위 지역인데 요 지번 부여 지역 기억해야 됩니다.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한 단위 지역인데 어디가 기준이냐면 동이나 리. 동이나 리 이에 준하는 지역. 동리 이에 준하는 지역. 자, 동이나 리 이게 기준이야. 여기 대전 같으면 어디? 둔산 동. 이게 기준이라는 말이야. 동이 바뀌면 월평동 바뀌었다. 그러면 지번 부여 지역이 바뀐 거야. 하나의 지번 부여적은 동리에 준한 지역을 말하고 이 동리는 이건 법정동을 말합니다.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 법정동을 말한다. 예를 들어서 둔산동도 1동, 2동 나눌 수 있어. 이건 행정동이야. 전체 둔산동이 뭐다? 하나의 법정동이야. 어딘 명칭도 달라. 행정동과 법정동 이름이 다른 경우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충남 아산시 뭐 모종동이 있다. 온천동이 있다. 이건 하나의 법정동인데 전체 묶어서 뭐 예를 들어 온양일동, 온양이동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명칭도 다른 경우도 많아.
그래서 집원 부여지어로서의 동리라는 것은 법정동을 말한 법정동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행정동이 아니라 법정동이다. 그다음 거기 지목은 토지 표상 중에 이 지목은 항상 기준이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했다. 용도 지목지를 꼭 해. 주된 용도. 용도를 기준으로 28가지 나눠놨습니다. 주된 용도 꼭 기억해야 돼. 주된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 종류 구분 등록한 것이다 라겠고, 그 다음에 경계점의 핵심 거기 굴곡점에 빗줄 치고, 그 다음에 경계점 필지 구간 선이 굴곡점 빗줄 쳤죠. 그 다음에 거기 도해 형태하고 좌표 형태 이 두 가지 빗줄 쳐놓으세요. 자, 경계점은 우리가 경계라는 것은 도면 그 밑에 나오지만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인데 이건 도면 위에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토지 굴곡 있지만 이걸 도면에 토지 그리면 일정 비율 줄인다 했지 축척이 있어요. 만약 1000분의 1로 줄였다 그럼 이 토지 위에 경계를 그려면 이렇게 생겼다. 이 토지가 생겼어. 그러면 요 경계란 이 땅에는 뚝이나 담장 펜스 이게 아니고 요 노란 선 요게 경계야. 경계인데 경계가 한 번씩 꺾이는 점도 굴곡점이 여기 굴 꺾인 점이야. 굴곡점. 요 굴곡점 이걸 뭐라고 한다? 경계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지적들이 임야도에서는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이걸 도해 형태. 그림으로 그렸다. 도해.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값을 표시한다는 거야. 좌표 형태. 그래서 경계점이란 개념과 밑에 경계를 연결해서 자, 경계점은 점으로 끝나야 되니까 선이 굴곡점이고 경계는 직선 연결한 선, 경계점 직선 연결한 선, 요 선이 경계예요. 요 꺾인 점이 경계점이고, 요거만 알면 됩니다. 그다음 면적이란 거기 수평면상 넓이 밑줄 치고, 요 지표면이 넓이 따라간 게 아니야. 이걸 수평 투영, 요 바닥에 수평면 투영했을 때 넓이를 내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도면에서 이 안에 있는 넓이를 이걸 뭐라고 한다? 면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면적이란 수평면이 넓이다. 지표면이 넓이가 아니고 뭐라고? 수평면이 넓이다. 그럼 토지 이동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토지 일단 토지 표시가 나와야 되고 여섯 가지가 있다 했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것을 새로 정한다, 변경한다, 말소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나와야 돼. 새로이 정하는 걸 이걸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고 나중에 보면 이것도 변경 관련된 거 등록 전환 토지 분할, 합병, 뭐 지목 변경 등등 많아요. 말소하는 건 등록 말소했어.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들어가서 이제 없애버리는 거. 이렇게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다 포함하는 걸 우리가 이걸 토지 이동. 토지는 움직일 수 없어요. 여기 이동이란 말은 움직인다는 말이 아니고 이렇게 한자 표시가 달라. 이 지적에 쓰는 고유한 영어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우리가 자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신규 등록은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됩니다. 새로 조성된 토지나 등록되지 않은 누락된 토지를 지역공부에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야. 없던 땅을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자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했다고 하지 토지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여기서 등록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등록 전환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등록 전환 용어가 반드시 뭐라 했죠? 임야대장 임야도의 등록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 세트로 따다라는 말이라 했죠. 이렇게 자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해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무조건 틀림 이런 건 없어요. 토 임이 아니라 임토 순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지역도 순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그 다음에 분할은 나누어 등록하는 거. 한 필지를 두 필지를 나눠 등록하는 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돼요. 합병도 두 거꾸로 분할 반대로 얘기한 거죠.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데 그 합병 밑에다가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병은 반드시 이건 측량 절차가 필요 없어. 요 지역 측량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되고 요 말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 하면 다 틀려요. 분할할 땐 분할 측량하지만 합병의 경우는 측량하지 않는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거의 해마다 나오는 문제예요.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 이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그다음 축척 변경 특히 기억해요. 등록 전환 같이 축척 변경도 용어 정의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축척 변경
이것도 축처를 바꾼다면 틀려. 뭐라고 한다? 지적도에서 반드시 임야도가 아니라 어디에서? 지적도에서. 자,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작은 축척을 큰 축척. 순서가 여기 작은 축척. 요 작은 축척을 이거 큰 축척으로 이렇게 바꿔 주는 거예요. 축척이란 말 자체가 줄였다는 얘기인데, 만약 자, 500분의 1과 1000분의 중 어디가 작은 축척이야? 아, 이건 이제 여러분 상식. 요게 큰 축척이라. 이렇게 가야 이게 축적 변경이지, 이렇게 하면 축적 변경이 아니란 얘기야.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 이렇게 옮겨와야 됩니다. 작은 축적을 큰 축적으로 변경 등록하는 걸 우리가 축적 변경이다. 이렇게 용어 정리. 자, 시간 조금 오버됐지만 요 용어 정의까지 우리가 정리한 것. 조금 쉬었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토지 등록하는 과정부터 우리가 공부합니다.